화창한 시골집에서의 아침. 추석이 오기 전에 산소에 가서 금초를 할 예정입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시험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돌려서 그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기름 밸브를 반대로 닫아놨었습니다. 한 방에 잘 되네요. 테스트를 마치고 산소로 올라가 봅니다. 여름 되기 전에 한번 깎았는데 그새 또 자랐네요. 본격적으로 풀을 깎아 봅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잘리네요. 철망 쪽에 자란 풀들도 꼼꼼히 잘라줍니다. 바깥쪽 풀은 어머님이 직접 낫으로 잘라주셨습니다. 1차로 한번 깎은 후에 잘려진 풀을 한 대 모아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2차로 한번 더 깎아줍니다. 비탈진 경사까지 꼼꼼하게 깎아줍니다. 이쁘게 머리 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님의 묘지입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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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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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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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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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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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아빠 들으세요. 추석에 또 찾아뵐게요. 예초기에는 기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장고장이 심해서 기름을 꼼꼼하게 빼줘야 됩니다. 엔진을 작동시켜 남은 기름까지 날려줍니다. 점심으로 육쌈냉면을 먹기 위해서 마트에서 구입한 양념갈비입니다. 프라이팬에 양념 갈비를 먼저 구워볼 생각입니다. 간장 소스 넣으면 더 맛있겠죠? 파와 양파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고기는 완성. 호박 먹을까요? 호박? 응. 괜찮다. 그래, 맛있어. 잘 풀은 면발을 뜨거운 물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30초 한 1분만 끓이면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금방 그거? 응, 금방 있더라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에 면을 잘 식혀줍니다. 깔끔하게 물기도 털어줍니다. 냉면 육수가 많이 얼었네요. 다행히 약간 덜 얼은 게 있어서 같이 넣어줬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시원한 냉면과 양념 돼지갈비입니다. 엄마가 오이소박이와 더덕무침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원한 국물 먼저 먹어봅니다. 육쌈냉면에 걸맞게 고기와 냉면을 같이 먹어줍니다. 진짜 맛있네요. 후추가 걸렸나고 안 했대. 후추. 이제 벌써. 아, 이거 예초기 돌린 것 때문에 팔이 떨려 진짜. 배다 넣어서 그래. 배다 넣어서 그랬어.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런지 국물이 쭉쭉 들어갑니다. 지인이랑 그 회사 동료랑 가는 그 냉면 맛집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한 2시간 넘게 걸어가. 막 그러면 목마름이 엄청 나거든, 갈증이. 거기 가자마자 바로 육수를 그냥 한번 원샷을 해. 냉면 국물 원샷을 하고 다시 국물 더 달라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먹고. 손 떨려. 도덕이야. 그러지 않니? 냉면이 더덕무침과 오이소박이와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신나고 잘 먹네.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내가 그 집도 땀에 젖은 몸 고석정 사우나에서 씻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